아니, 이사를 했다고 우리를 초대해놓고서는 여긴 어디야? 성철아! 성철이요? 아이고야. 안녕하세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성철이요? 성철이요? 여기는 도봉구에 새로 생긴 서울 로봇 인공지능 과학관. 로봇앤 AI 뮤지엄. 줄여서 라임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옷차림은 알겠는데 그럼 좀 더 또박또박 말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AI답게? 그러니까 여기가 신장 기업과 식당은 아닌 거잖아요. 네, 다음 달 8월 20일에 개관을 할 예정인데요. 제가 그 전까지 여기서 입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아유, 감사합니다. 입주 선물. 예. 누나가 휴지를 준 건데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화장실 가게 잠깐 한번 이렇게 돌으셔도 돼요? 한번 이렇게 한번 돌면 안 돼요? 잘 돌겠습니다. 뒤에 이 친구는 누군지 진짜 궁금하다. 이거 어쨌든 장식은 아닐 거 아니야? 예, 제 베프입니다. 네. 메탈 휴머노이드 마스크볼. 아, 인간과 프리토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궁금한 거 뭐든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얘한테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오, 너는 이름이 뭐야? 저는 레이모라고 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물론이죠. 여기는 최신 로봇과 AI 기술을 기업과 예술가들이 협업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유일한 과학박물관인 서울 로봇 인공지능 과학관이에요. 너는 주성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주성철은 정말 훌륭한 분이신 것 같아요. 주성철은 정말 훌륭한 분이신 것 같아요. 너 거짓말하면 못 써. 안 돼. 아,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사실 주성철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너보다 낫다, 성철아. 전 개인적으로 방구석 1열 2분으로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철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신가 봐요. 아니야. 그건 오해야. 오해야. 그건 네가 오해한 거야. 아, 정말요? 미안해요. 착각했네요. 무조건 미안하대. 끝났어, 이제. 이제 성철아 나와. 못 나오니?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뒤로. 그럼 제가 지금부터 서울 로봇 인공지능 과학관, 줄여서 라임, 샅샅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네. 카메라 이렇게 가야 돼. 옆으로 걸릴 수가 없어. 이렇게 뒤로 백으로 찍어주세요. 백으로 저희 가는 뒷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해줘. 나중에 모자이크 처리해줘, 여기. 야. 아, 이거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좋아할 것 같아. 왜냐면 어렸을 때 로봇 다 좋아하잖아. 그치. 아, 저거 되게 재밌어 보이는데요? AI 페르소나 초상화 갤러리. 네, 저희 첫 번째 웰컴 선물. 저희 식구 중에 화가로 등단한 로봇이 있습니다. 사실 초상화 전문인데요. 두 분 중에 한 분의 초상화를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의 대표 얼굴. 아, 그렇죠. 봉얼굴이죠, 봉얼굴. 봉태규죠. 네. 네. 형. 사실 개인적으로 그냥 성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태. 네, 갖고 싶어요. 네, 그럼 저쪽으로 이동을 하시죠. 예. 얼굴 보기. 잠깐만. 이건 태규 얼굴이 아니잖아. 얼굴 고르기. 한번 누나가 한번 해봐. 아, 여기. 네, 저기에 새로운 종이를 올려놓고 이걸 하면 그림을 그려줍니다. 와, 특징을 잘 잡고 있네. 약간 피카소 스타일이구나, 정말. 오. 굉장히 신중한데? 오. 완성이 됐어. 오. 네. 제 친구 화가의 그림. 와, 너무 똑같다. 이거는 지금 딱 제가 제목을 지어드릴게요. 한때 변광세. 아, 그래서 이렇게 왕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왕. 네. 오. 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단순한 화가가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무언가를 찾아내는 거죠. 왜냐면 한때 변광세인데 기쁨만 있는 게 아니야. 그치. 눈물이 있어. 이게 이제 흥행 실패 후 방황하는 그 배우 태규. 희노애락을 담았네. 그렇죠. 조상화 안 해. 다음 저의 웰컴 선물을 만나러 가시죠. 이것은 궁금한데요?
성철이 운동하는데요? 여기에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네. 아, 진짜? 주댕아! 주댕아! 아. 오, 뭐야? 오! 아. 오, 뭐야?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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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오! 뭐야? 주댕이 안녕? 주댕이 안녕? 오! 오. 이거 막 뭐 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애교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아, 아 진짜? 자, 하이파이브. 오! 네. 아, 야, 이게 하이파이브야? 주댕아, 사랑해. 오! 아, 이거 아, 하트, 하트. 야. 자, 주댕아 점프해봐, 점프. 점프를 해? 나한테 점프를 해서 온 건 아니지? 놀라실 겁니다. 오, 오, 왜 이렇게 더 멀리 가? 오! 오, 점프했다. 오! 오, 점프했다. 오, 맞네, 맞네. 나한테 오는 거 맞네. 주댕아, 물구나무 서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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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신기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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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알겠어. 됐어, 됐어. 오. 사실 저는 그 집에서 하루 종일 주댕이랑 있으면 전혀 지겹지가 않아요. 주댕이는 좀 지겨워할 것 같은데요. 얘가 좀 피곤해요. 예, 예, 예. 그리고 주댕이의 다른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 정말요? 얘들아, 나와봐.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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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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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도 있어. 아, 이게 경찰이고 소방. 이게 밀리터리구나, 군인. 그렇죠. 와. 한쪽 발만 들고도 있어요. 아, 진짜? 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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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의 모든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똑똑해. 똑똑해. 사실 우리 주댕이들은 스피드가 네.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트랙 한번 달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자, 주댕아 한번 트랙을 뛰어보자. 준비, 시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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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데? 아, 역시 빨간 주댕이가 1등! 1등! 오! 1등! 오! 오, 잘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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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애들이 봤으면 완전 난리 났을 텐데. 잘했어, 잘했어. 멈춰. 멈춰. 잘했어. 자, 이거 몸풀기 동작도 하는 잘했어. 너무 우쭐했어, 넌 임마, 지금. 이겼다고 너 너무 우쭐해, 지금. 어? 잘했어. 그래, 주댕이들 너무 수고했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예, 하이파이브! 자, 다음은 또 어떤 곳일까요? 네, 마지막 웰컴 선물은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 식구 중에 가무에 능한 새 로봇 친구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친구들이고요. 얘들아, 인사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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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저의 그 춤 동작과 굉장히 익숙하죠. 우리도 네. 계속 뭔가 이런 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마지막에 합체하게 됩니다. 아, 합체. 와. 저희가 예전에 제주도에서 숲 해설사분과 네. 되게 좋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네, 오늘도 네. 로봇 해설사분을 모셨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해설사님, 이곳은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인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1010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금 방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미 인공지능의 어떤 세상이 쌓여져 있는 상태로 살고 있거든요. 그쵸? 카메라를 비추고 저희들이 거울을 봤을 때 거울에 비춰진 1010의 컴퓨터 언어와 그리고 저희의 모습과 그리고 로봇의 모습이 겹쳐지게 되면서 한 공간 안에 지금 같이 공존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좀 주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전에 만났던 그 주댕이. 아, 네. 네. 저거는 네. 그러면 일반 시민분들이 오면은 저희가 한 것처럼 똑같이 참여해서 만질 수도 있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최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 해설사분들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겠지만 사족보행 로봇이 자세히 보시면은 소방관, 경찰, 군인이었어요. 현재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일하기 좀 어려운 위험한 장소에 대신해서 산업 현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쵸. 그래서 로봇 또한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이제 컨셉을 잡고 로봇계 훈련소라는 명칭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관 자체는 보통 정답을 내려주거나 아니면 알려주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저희는 많은 질문과 사유를 안고 나가는 것이 컨셉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로봇과 인공지능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아직 전 세계적으로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미래가 오겠구나 그리고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가겠구나에 대한 관심 많은 미래 인재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성철이의 그 이사도 축하할 겸 로봇과 인공지능에 대한 영화를 함께 보기로 했잖아요. 성철이가 로봇 분장은 할 수 있지만 그 과학이라든가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주제와 딱 맞는 손님을 한 분 더 초대했습니다. 자,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장 박사님은 독일에서 뇌공학을 공부하셨고 2014년 독일 사이언스 슬램 우승,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으셨고요. 현재는 궁금한 뇌연구소 대표이시자 뇌 관련 책도 다수 집필하신 과학 커뮤니케이터. 네, 방구석 1열에선 이터널 선샤인하고 리미트리스, 또 기억의 밤과 내가 잠들기 전에, 그래서 기억. 주로 이제 인간의 뇌의 어떤 신비로움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할 때 와주셔서 태규 씨하고는 처음? 네, 저는 처음에 했는 거예요. 네. TV에서는 이제 많이 봤었죠. 네. 저야말로 주연하시는 드라마 많이 씻고 들어 같이 봤습니다. 네. 건물 꼭대기에서 사는 사람들 있죠? 네, 네, 네. 맞아요. 네. 네, 이렇게 저의 새 집에서 훈훈한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웰컴 드링크를 준비했습니다. 오. 여기 음료 좀 내주세요. 저기 근데 그냥 내가 가서 갖고 오면 안 돼요? 오, 갑자기 빨라졌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빨라졌어요. 흘렸어. 아니야, 와도 돼. 아니, 누나가 뭐라고 하니까 오다 말잖아. 알았어, 미안해. 내가 승질이 급해서 그래. 가족인가요? 이게 서빙을 해주는 요즘 식당 가면 종종 이 서빙 로봇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짬뽕도 갖다 주고 짜장면도 갖다 주는. 잘 가, 이제 고생했어. 잘 가, 안녕. 들어가. 근데 갈 때 정말 빨리 가네. 빨리 가는데요. 이거 되게 되게 디테일하다. 사람 마음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일 끝나면 바로 그냥. 오늘은 뇌과학자인 장동선 박사님과 함께 새로운 시각으로 미래의 로봇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볼 영화가 아카이브입니다. 우리 뭐 그렇게 부르는 게 참 민망하긴 하지만 주 AI님. 그냥 깡통 로봇을 합시다, 깡통 로봇. 주 로봇께서 이 아카이브가 어떤 영화인지. 네, 아카이브는 2020년에 이제 개봉을 한 작품인데요. 그 던컨 존스 감독의 SF 영화 더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는데요. 했잖아요. 그 작품에서 이제 모션 그래픽과 그래픽 디자인을 중장을 했던 그 할리우드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는 그 컨셉 아티스트. 바로 케빈 로셔리 감독이 연출한 이 장편 데뷔작이고요. 역시나 그 출신답게 이 시각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고 AI를 소재로 다루면서 과연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라는 걸 질문하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또 영화를 본 많은 관객은 이 식스센스급의 반전을 가진 작품이다. M. Night Shyamalan이 SF 영화를 만들면 뭐 이런 영화가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네, 오늘도 거의 없다님이 이 아카이브로 요약한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요. 같이 볼까요? 네. 근미래 어느 날 일본 야마나시현의 외딴 숲속 기가 막힌 풍광을 자랑하는 곳에 위치한 연구기지가 있습니다. 이곳을 지키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체력 단련도 열심히 하는 모범적인 이 연구원. 얼굴에 커다란 흉터를 갖고 있는 이 남자의 이름은 조지 알모어입니다. Welcome back, employee George Almore. 이 남자가 하는 일과 처해 있는 상황, 왜 일본까지 와서 혼자 연구소를 지키고 있는지는 다소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일단 조지 알모어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몇 년 전 그는 회사로부터 커다란 프로젝트를 따내는 데 성공해서 일본에 있는 연구소를 독차지하다시피 하게 되었죠. 하지만 모든 유부남들이 그렇듯 이 이야기를 부인에게 전하고 허락을 구할 땐 더듬거리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섭잖아요, 화낼까 봐. 그런데 이 기지 안에는 부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조지는 영상 통화를 통해서만 부인을 만나는데 그 내용이 잠옷 심각해 보입니다. I really hope you're happy there. Talk like this. It's just too hard. Jules, listen to me. 끝내 일본으로 오는 것 때문에 별거라도 당했나요? 그게 아닙니다. 그의 아내는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데이터로 존재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영화 제목처럼 아카이브에 저장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죠. 썸놀런트라는 거대 데이터 기업이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살아있는 사람의 의식을 아카이브에 저장하고 그 사람의 사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그 사람과의 영상 통화를 제공하는 대단히 혁신적이고 문과생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최첨단 기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과생이 봐도 별로... 어쨌든 놀라운 서비스이긴 하네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 조지 알모어 씨의 부인인 줄리 앨리스 알모어는 도대체 언제 이 아카이브 속에서만 존재하는 사람이 된 걸까요? 그렇습니다. 원래 매끈하던 이 남자의 얼굴에 커다란 흉터가 생긴 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고로 아내를 잃고 아카이브 속에 저장되어 있는 아내의 의식과 매일 통화하면서 외롭게 지내왔던 것이죠. 그나마 이제 데이터가 다 끝나가는지 요즘엔 아내와의 연결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로봇 공학자이자 AI를 연구하는 연구원이고 그래서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카이브 속에 아내의 의식이 존재한다면 그걸 아무도 모르게 슬쩍 꺼내서 내가 만든 로봇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아내의 의식을 갖고 있는 로봇을 만들어서 100년 해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아내의 이름을 따서 제1호를 만들었습니다. 프로토타입에 가까웠던 첫 번째 모델은 5-6세의 지능 정도에 머무르게 되었죠. 그래서 이 잔인한 남자는 제1호에게 팔도 만들어주지 않고 바로 두 번째 모델인 제2호를 만들었습니다. 이 로봇은 나름 성공적이어서 15세 정도의 인지 능력과 지능을 갖게 되었죠. She's a bitch. Why do you need her? You're not ugly. 기지를 관리하고 보안을 유지하는데 제2호가 쏠쏠하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3호를 만듭니다. 더욱 인간에 가까운 외형과 죽은 아내만큼의 지능과 인지 능력을 가진 로봇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 남자의 무시무시한 집착은 결국 제3호를 이렇게나 인간에 가깝게 만들어내고 맙니다. 여기 나온 로봇 중에서 제3호가 제일 무섭게 생기지 않았나요, 사실은? 그는 완성된 제3호와 춤도 추고 러닝도 함께 하면서 나름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아직까지 완성은 아니지요. 제3호의 머릿속에 아카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아내의 의식을 완전히 이식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아내와의 통화는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어 몇 통 남지 않았습니다. 아카이브 서비스가 종료되기 직전 아내의 의식을 이식하려는데 갑자기 온 기지에 난리가 납니다. 마음대로 아카이브를 해킹한 사실이 발각나서 썸놀런트 회사 직원들이 쳐들어오고 있고 그의 회사는 그에게 책임을 전부 지우고 빠져나가려고 하죠. 보안시설이 뚫리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어차피 망한 건 그에게는 아내를 살려내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고 급합니다. 이식이 다 된 것 같은데 근데 왜 전화가 오는 거죠? 제3호는 왜 저렇게 놀라고 공포에 질린 걸까요? 일단 전화를 받는데 이어지는 충격적인 결말은 영화 아카이브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섬뜩해요. 그 사후 아카이브라고 하는 영화적 설정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재밌는 설정인데 이게 예전에도 제 기억에는 이런 비슷한 설정의 영화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바로 올 6월에 개봉을 했던 김태용 감독의 원더랜드가 딱 그 얘기죠. 이제 죽기 전에
그 신청을 하면 내 스스로가 내가 죽었음을 인지하지 못한 채 어떤 가상 세계에서 나는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생명 연장이 아닌 거죠. 기억 연장인 거죠. 조니 데뷔 주연한 트랜센댄스도 맞아요. 사실은 비슷한 맥락의 영화라고 보여지고 미드로 나온 것들은 정말 많죠. 더 맞아요. 업로드 같은 경우도 네. 시리즈물로 쭉 나와 있죠. 이 영화 속에 보면 J1, 2, 3로 차례로 나오는데 현실 속에 있는 어떤 로봇의 발전 단계랑 그 이 로봇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J1은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낮은 지능을 갖고 있는 초기 모델형 같고 굉장히 몸체도 크죠. This is J1. 그리고 이제 J2는 10대 수준 그래서 감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She's a bitch. 질투심도 느끼는 것 같고 Why do you need her? I want to be better. 그리고 J3는 완전히 인간을 재현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 영화의 주인공은 매드 사이언티스트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로봇을 개발할 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어떤 사람의 기억으로부터 메모리를 출발한다는 건 너무나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바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 J1, J2, J3는 인공지능으로 얘기하면 같은 사람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시도를 실제로 과학자들이 많이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섬뜩할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미국에 상용화되어 있는 서비스 중에 레플리카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예. 요거를 만들었던 인공지능 개발자는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이 사고로 죽고 나서 내가 늘 문자 남기고 서로 대화하고 하던 그 기억이 너무 그리워서 살아생전에 나눴던 모든 문자, 텍스트 메시지 이 기록들을 다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켜서 레플리카, 그러니까 그 이미 죽었지만 내 사랑하던 파트너와 똑같이 나와 기억을 공유하고 나에게 문자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었거든요. 그 사람을 어떠한 형태로건 살려내서 대화할 수 있는 상대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들은 현실에서도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가 가능한가요? 현실 과학 혁명은? 네. 사실 J1, J2, J3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와, 이건 철저하게 인간 중심으로 살고 해서 그려낸 거다. 지금의 경우에 어떠한 인공지능이 어느 발달 단계까지 갔는가라고 볼 때 기준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이 인공지능이 하나의 영역에만 특화되어 있는가 아니면 서로 다른 도메인, 서로 다른 영역들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가예요. 예를 들어서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이 바둑을 둘 때 그 바둑을 잘 두던 알파고가 바둑알을 집어서 놓는 행위는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인간이 대신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둑알을 놓을 줄도 알면서 달리기도 하면서 미술도 하면서 수학 문제도 해결하면서 체스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야 인간과 비슷한 레벨의 인공지능이 됐다라고 봐서 이걸 우리가 이제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부르죠. J2만 돼도 네. 신이네요. 그걸 만든 사람은 거의. 네, 그렇죠. 왜냐하면 J2가 많이 하는 게 질투잖아요. 그런 감정까지 생길 정도로 개발을 했는데 사실은 그 어떤 기계도 질투하는 기계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줘서 사람이 얘가 질투하는 거라고 믿게끔 흉내낼 수 있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What about the saddest day of your life? Tell me about that. The saddest day of my life was when I realized that I would never experience something like true love, companionship, or the simple joys of life in the same way a human can. 질투를 언어나 물리적인 힘으로 표현하는 것을 학습한 인공지능은 가능하겠지만 네네. 스스로 질투를 유발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J3죠. 그러니까 뭐 개인 의견부터 얘기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닮은 로봇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아까 이곳 3층에서 봤던 로봇계 그 친구가 가장 쓸모있는 로봇이겠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뭐냐면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을 들어가서 누군가를 구하거나 위험물질을 제거하거나 이런 것들인 거지 팔 두 개, 다리 두 개인 것이 가장 과학의 최정점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오만은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거지, 괜히. 어찌됐건 현재 영화에서는 뭐 애프터 양 같은 경우는 가족이 된 반려 로봇이 나온다거나 그런 걸 봐서 기본적으로 보다 더 인간에 가까운 유사 인간 로봇을 최종 단계라고 보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원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와 이쪽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굉장히 푸시하고 굉장히 좀 붐이 일었죠.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들이 늘고 있기는 한데 사실상은 굳이 인간과 똑같이 생기고 인간처럼 움직이는 종류의 로봇을 만들어야 할 필요 자체를 많은 로봇 공학자들은 못 느끼고 있었던 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가속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생성형 AI, 챗GPT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그 정도의 프로그램을 로봇에 넣는 것이 하드웨어와 별개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이미 존재하는 인공지능들을 로봇에다가 넣어버리면 아마 넥스트 단계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 게 인간처럼 움직이고 인간처럼 말하고 하는 로봇이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님이 실제로 학계에서 만났던 인공지능이나 이 로봇 중에 진짜 너무 놀랍다라고 네. 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되게 놀라운 데모가 전 세계에 쫙 뉴스로 퍼졌던 게 미국 브라운 대학교의 존 도뉴 교수님이라는 랩에서 루게릭병 같은 걸로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분의 뇌에다가 전극을 꽂고 로봇 팔을 연결한 거예요. 그리고선 자 이제 생각만으로 로봇 팔을 움직여서 저 앞에는 음료수를 집어가지고 빨대를 마셔보세요라고 했는데 그냥 바로 생각만으로 로봇 팔을 움직여서 가져다가 빨대로 마셨죠. 그럼 엄청난 거네요. 이게 브레인 게이트라고 해서 그때 그 영상이 전 세계 발열이 되면서 엄청나다라고 했죠. 그래서 국내 정재승 교수님, 카이스트하고 컬라보레이션을 했던 다른 랩 같은 경우는 굳이 뇌를 열고 칩을 이식하지 않아도 이 뇌파를 측정하는 종류의 캡 같은 걸 쓰고도 로봇파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기술까지도 개발해서 그게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 같은 회사를 통해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시도하려고 하는 백그라운드이기도 합니다. 야, 근데 진짜 그 외골격을 통해서 맞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건 그리고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는 사회 안에서는 이런 그러니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수 있죠. 그래서 국내에서 삼성 현대가 가장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영역이 방금 말씀하셨던 외골격 로봇처럼 착용하는 로봇들입니다. 이거 노약자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 노약자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어마어마하겠네요. 어마어마하죠. 사실 로봇의 발전 속도를 보면 머지않아서 미래의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안겨줄 수도 있다라는 이런 무서움이 있거든요. 네. 불안한 마음도 네. 있고. 그래서 아이로봇에 나오는 그 로봇 3원칙 있죠. Yeah, I know. The three laws, you know. Perfect circle of protection. 실제로 이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문학 세계에 있는 거예요.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그야말로 그 SF 문학의 그 몇 명의 아버지들 중에 한 명. 특히 하드 SF의 3대 거장 중에 한 명이죠. 그 이분이 이제 그 로봇공학이라는 용어, 그러니까 로보틱스라는 말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SF의 용어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분이 이제 상상하면서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이 겪게 될 미래 사회에서 어떤 원칙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로봇 3원칙이 있어요. 1원칙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네. 2원칙은 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인간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3원칙은 1원칙, 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3원칙입니다. 흥미로운 게 지금 로봇을 만드는 로봇공학자 중에 이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공학 3원칙을 모르는 로봇공학자는 없죠.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SF 소설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 자체가 이미 모든 과학자, 이 공학자들에게 체화화되어 버린 일종의 원칙이 된 거예요. 그래서 SF가 단순히 SF가 아니라 그 SF에서 그렸던 미래 비전이 실제 세상에도 효력을 가지는 일종의 원칙으로 들어왔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네. 로봇 윤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영역을 포함하고 있냐면 로봇의 설계, 제작, 그리고 사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들, 시나리오에 대한 고려를 하는 것. 이것을 로봇 윤리라고 하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뭐 세이프티, 얼마나 안전한가 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개발자의 책임인가 사용자의 책임인가 이러한 문제도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인간의 데이터를 함부로 학습해도 되는가 나의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보호가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이 로봇이나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들이라서 로봇 윤리 영역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로봇 윤리가 나오게 되는 순간 과학자들만이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라든지 로봇 윤리의 대부분 이 강령을 만드는 쪽들은 철학자들이 초대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과 사회학자들과 그리고 일반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넓게 모든 그룹에서 사람들을 초청한 다음에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 답을 원한다라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몇몇의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윤리적인 원칙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는 없는 문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가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요즘에 사실 전 세계적으로 화제는 이거죠. 챗 GPT. 이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And I want you to tell him a bedtime story about robots and love. Oh, a bedtime story about robots and love? I got you covered. Once upon a time, in a world not too different from ours. But I want a little bit more emotion in your voice, a little bit more drama. Once upon a time, in a world not too different from ours. No, no, ChatGPT, I really want maximal emotion, like maximal expressiveness. Understood. Let's amplify the drama. Once upon a time, in a world not too different from ours. 어마어마한 데이터 양을 기반으로 우리가 질문하는 거를 대답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윤리적인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표절과 이 저작권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엄청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접적인 이슈가 됐던 게 샘 얼트먼이 스칼렛 요한슨의 팬이거든요. 그래서 이 챗GPT4가 나올 때 목소리는 꼭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스칼렛 요한슨 배우한테 물어봤대요. 우리가 너의 목소리로 이 챗GPT4를 사용해도 되냐? 안 돼! 매몰차게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온 버전이 들어보면 스칼렛 요한슨 목소리랑 비슷한 목소리로 허에 나온 거죠. 네. 심지어 이거 출시하는 날 자기 트위터에다가 딱 하나 적었죠, 문제. 허. 그러니까 그 아예 오마주 레퍼런스를 적은 거죠. Hello, I'm here. Hi. Hi, I'm Samantha. Milo, Lila began, her voice soft and gentle. You're going to have a new playmate soon. 근데 문제는 현재의 저작권 시스템으로는 조금만 바뀌었다라고 할지라도 진짜 스칼렛 요한슨은 아닌데라고 해버리면 이게 정말 처벌이 될 수 있을지 애매한 영역이 존재합니다. 뭐 윤종신 스타일로 작곡해줘. 그럼 누가 들어도 윤종신 씨가 작곡한 것 같은 노래들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가 작곡을 하면서 쓴 데이터에 종신형 노래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게 되게 애매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웃풋, 결과물을 가지고 저작권을 얘기하기보다는 이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 사용한 데이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데이터 소유권을 기반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제일 큰 문제는 개인정보 문제죠. 그렇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일상의 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애플 인텔리전스인데 내가 만약 아이폰을 가지고 있다, 애플의 제품을 쓰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 폰을 사용하면서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들을 오픈 AI에서 챗GPT가 학습하는 데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게 되는 거 아니냐. 그쵸.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슈가 됐던 부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해지냐면 좀 와닿게 설명하면 저는 딱 봐도 좀 먹는 거 마시는 거 좋아하게 생기지 않습니까? 네, 우린 다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호금폭식을 즐긴단 말이죠. 지금은 내가 얼마나 많이 먹고 마시는지 나랑 친한 친구들, 가족들만 알아요. 자, 근데 이제 스마트 글래스 끼고 사방에 카메라 있고 이래서 장동선이 하루에 얼마나 먹고 마시는지 와,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쌓여. 근데 5년 후에 은행 가가지고 대출 받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띠! 대출 연장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안 알려주겠죠. 그 배후에 왜 대출이 안 나왔는가를 유추해보면 내가 얼마나 많이 먹고 마시고 운동을 안 하는지를 AI 알고리즘이 알게 되면 이분은 5년 안에 성인병에 걸려서 대출 상환 능력이 없어질 가능성이 얼마입니다 라고 AI가 이곳을 분석해버리면 나는 왜 그런지 알지도 못하지만 대출이 끊기게 되고 보험이나 금융이 바뀌게 되는 그러한 시나리오가 비현실적인 게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나에 대한 모든 개인정보를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결코 좋은 결과로만 돌아오지는 네. 않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성차별과 인종차별 문제도 좀 심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챗GPT는 이제 간호사, 교사, 청소부, 무용수 등이 여성적인 직업이라고 이제 답을 했고 노동자, 수학자, 우주비행사, 프로그래머,
등은 남성적 직업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밝혀졌는데, 또한 그 세련되고 멋진 여성은 백인으로, 또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은 대부분 유색 인종으로 출력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드러내고 있죠. 결국은 누가 거기에 정보값을 넣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2016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트윗 로버 테이가 인종차별 및 정치 편향적인 트윗을 업로드한 것에 대해 이제 사과를 했고, 사용자들이 너는 인종차별주의자냐라고 물으니까 네가 멕시코인이니까 그렇다, 홀로코스트가 진실이냐라고 했더니 조작된 것이다. 네. 요 테이 얘기가 네. 되게 재밌는 게 출시되자마자 처음 대화를 나눴던 상대들이 성차별적, 인종차별적 그런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학습한 내용이 이런 애들이다 보니까 네. 나중에 이게 안 고쳐진 거예요. 이게 다 사람 때문이야. 과학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 그래서 이게 나오자마자 폐기 처분이 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닫아버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보고서에 쓴 내용들은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도 처음에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어른들 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고. 맞아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 얘기를 나눠보니까 긍정적인 것보다는 이거 좀 무서운데라는 생각이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인간과 로봇 혹은 AI가 공존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저는 이제 더 이상 로봇 청소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공존하고 계시네요. 네, 아니 공존에 이미 종속되어 있죠. 네, 이름도 지어줘요. 우리 집 로봇 청소기의 이름은 국밥이에요. 왜? 든든하거든. 국밥아. 괜히 싫어할 것 같은데 그 이름. 국밥아 화이팅! 오늘도. 네가 이상한 상태가 되고 너무 독립적으로 변화한다 해도 나는 너를 든든하게 여길 거야. 지금 영상 편지예요? 근데 더 좋은 다음 제품이 나오면 교체하실 거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구급밥이는 J1이죠, J1. 근데 말씀하셨던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게 인간과 인간의 연결, 연대를 만드는 시스템을 우리가 잘 구축하는 게 인공지능 시대에서 더 중요해지는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되게 재밌는 게 우리는 하나하나의 개인이, 개체가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이 가진 능력의 본질은 우리가 사회적인 뇌로 집단지성으로 연결이 될 때 능력이 진짜 발휘되거든요. 집단지성이 어떠한 그룹과 팀에서 가장 잘 발휘되는가를 보게 되면 젠더 다양성, 다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서로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티키타카 하지만 답을 찾아갈 때는 인간이 그 전에 없던 새로운 답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거 탑골공원대 같은 데 가면 어르신들이 장기 두실 때 그렇게 합니다. 집단지성 활용. 한 분이 두고 있고 양옆에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멀티로. 아 근데 멀티 이기기가 정말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사방에서 훈수가 들어오면 갑자기 나를 이긴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인공지능의 시대에 필요한 것이, 인공지능은 예측할 수도 없는 새로운 길들을 집단지성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이 배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 영화 보면서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특히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의 인공지능 얘기가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오랜만에 방구석 나와주셨는데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도 저 방구석 일렬 정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고 자주 불러주세요. 네, 저희가 알겠어요. 요즘 과학 쪽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 네. 그럼 다음에 저희는 또 재미있는 영화 속 얘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